안녕하세요. 한국고민술TV의 세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앞에 있는 갓드랩입니다. 갓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것은 흑립이라고 불리는 갓입니다. 재질은 대나무로 테두리를 둘러서 마리털로 엮어서 만들었습니다. 보통 마리털을 말총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리고 또 양반가들이 지위와 권세를 표기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갓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생의 길이로 양반의 지위와 권세를 따졌습니다. 더욱더 길수록 양반의 권세와 지위가 높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 50cm 이상 되는 물품은 거의 나오지 않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것은 백립입니다. 백립은 국왕이 돌아가셨을 때, 즉 상을 당하셨을 때 사용하는 갓이고요. 일반인들은 이 갓을 사용하지 않고 평난갓, 평랑자라고 쓰는 페랭이 갓을 사용하였습니다. 페랭이 갓 위에 종이를 두른 뒤 사용하였거나 또는 흰 헝겊을 둘러서 사용하였습니다. 이 백립은 대나무 테두리 위에 삼베를 입혀서 만들었습니다. 이 갓은 평랑자 평랑갓이라고 하는 갓인데요. 대깨비로 만들었습니다. 일반인 보부상, 역졸들만 사용하였습니다. 보부상에 사용할 때는 양쪽에 목화섬을 달아서 사용하였고, 역졸들은 이 갓에 흑칠을 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탄건과 망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망건인데요. 갓을 쓰기 전에 상투를 머리에 틀잖아요. 그 위에 이거를 탄건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망건을 둘러서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들은 다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어떤 콘텐츠를 준비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께서 알려주시면 그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放送後コメントに知りたい商品または感情を依頼したい商品を送ってくだされば多様なプレゼントを差し上げます。鑑定依頼商品は最大画質で下段のメールアドレスに送ってください。正面下段写真3枚以上必須でお願いいたします。